예레미야서 구약 1106페이지 1106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 성경 필게요. 구약 1106페이지입니다. 우리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2절 3절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지금의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 예,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들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7월 달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뭔가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뭔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았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도 알 거고 사단도 알 거고 자신도 알 거예요. 자, 이 성취되는 것은 뭐 단순하게 응답을 받는다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기도가 줄죽 계속 되어진다거나 내가 원했었던 것이 응답을 받거나 하는 이런 좋은 일만은 사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부분을 사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이걸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무기도 주셨고 신분도 주셨고 이미 권세도 저희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갇혀 있어요. 지금 갇혀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이 또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갇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계획했고 기도했고 이스라엘이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모든 기도와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됩니다. 응답이 없어 보이게 돼요. 예레미야가 감옥 비슷한 곳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어떻게요?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너는 누구예요? 나 자신에게. 렘넌트들아, 중직자여, 하나님 자녀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가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짐작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힐 것만 같은 또 응답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연히 한숨 짓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막막한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저번 주 2부 예배 말씀 때 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경의 인물이 성경의 인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인물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도 뒤도 양옆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한 일이 정말로 올인했던 일이 되지 않을 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1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어제 메시지, 오늘 메시지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한들, 말씀 놓친다 한들, 불신자와 비스무리한 삶을 살고 생각을 하고 실패한다 한들,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1분 1초도 떠나시는 법이 없으세요. 낙심할 이유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2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1부 메시지와 상당히 이제 아주 겹치는 아주 준비한 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렘넌트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님들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최고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그리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도 신분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실 거예요. 승리가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또 옆사람, 반대사람 보고 한번 뒷사람 보고 인사해보세요.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깨달았어요. 붙잡았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뜰에 갇혀서, 이곳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짐작하지 못한 그것을 보이고 내게 보이리라. 왜요? 왜요? 32장 38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쌓이고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표를 지나서 내일이라는 시간표가 오고 또 5년 후라는 시간표가 오고 10년 후라는 시간표가 오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자녀의 지금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지금 한국에서 온 언어연수 캠프팀도 있고요. 우리 오늘 초등부 너무 헌신예배 정말
잘 준비한 초등부도 있고 대학 입시를 앞둔 12학년도 있고 지금 다음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럽으로 갈 렘넌트도 있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될 렘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응답받아야 될 렘넌트들이 또 기도해야 될 우리 사명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진 것, 나에게 잘못 뿌리가 내려진 것, 그것을 꺼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손 목사님이 일부 강단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혹은 문제가 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거나 또 신비한 것을 체험하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의 동기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신앙에 정말로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내게 응답이 없다 한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이 없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고백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일부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표 때에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으나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으나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말과 행동도 아니고 나의 공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는 이것에 증인이 되기를 저희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 응답이 없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네,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아무 응답 없으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재미로 내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에 여러분 증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과 어떤 응답과 어떤 신비와 이런 것이 아닌 어떤 동기가 아닌 무엇이요? 다른 표적이 아닌 요나의 표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바라보는 요나의 이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그래서 체험과 어떤 응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위에 예,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요? 항상 이 사람 입에서는 반드시 감사하고 기쁨 고백하고 소망 가지고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죽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면 하나님 나에게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 때 지금 초등부도 여기 있고요. 하이스쿨도 있고 대학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여러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나는 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훈련받고 그리스도로 통과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육신적으로는 편도선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제가 박이어 온 일에 가장 아주 몸이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고, 영적으로는 이 사건 저 사건 이 친구 저 친구 이렇게 팡팡팡 터지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한 주간 가장 이렇게 힘든 한 주간을 저에게 보내게 하십니까? 끝날만 하면 하나 탁 터지고, 끝날만 하면 하나 톡 터지고, 하나님 왜 그런가요?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는데, 무슨 기회냐?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것을 통과할 기회.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성현아 네가 은혜를 받을 때이고 네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이다. 지금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과할 그 심간표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주신 응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중직자님들, 우리 미션함 사역자님들, 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렘넌트들, 하이스쿨 렘넌트들, 초등부들, 멀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이 렘넌트들, 항상 이 한 달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엇으로 통과할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로 100% 온전히 통과할 기회요. 자, 지금의 이 렘넌트의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의 시기에는요, 말씀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뿌리 내려지고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뿌리가 깊숙이 자라나고 또 위로 자라나서 열매 맺는 시기예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심는 시간이냐?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시간표에 여기에서 훈련받고 예배하고 학업하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심기지 않도록. 세상은 이것만 없어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요. 전문성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잘난 사람들도 사실 너무 많아요. 재력이 있는 사람도 많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고, 정말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정말 세상에 나가보면 그래요. 그런데 뭐만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 만 가지가 다 있지만, 한 가지, 수천, 수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황폐하고 피폐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문제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 이거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표 때에 반드시 무엇이죠? 그리스도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기회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기회일까요? 무너지지 않는 기본. 뭘까요? 체질. 여러분들의 규모,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것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될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예요. 언제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는 말씀 가지고, 육신적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기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사실 한 손에는 복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길들여지고, 한 손에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듣죠? 전문성.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정말 기능 들고, 이것에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내가 갈 현장을 알고 기도로 미리 그림 그리고 기도로 미리 방향을 설정하고 기도로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인지 설정하고 어디에다가 막혀있는 이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과 같은 큰 산 속에서 어떻게 내가 기도로 폭탄을 설치하고 어디에다 어떻게 얼마만한 양을 설치하고 어떻게 뚫어서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나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와 비전 목표를 이루어 갈지 여러분 반드시 이거 안에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12학년들, 11학년들 반드시 이것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뭐예요? 통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할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로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엇을요? 살아나는 기회. 그냥 살아나는 기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고 내가 앞으로 갈 그 현장을 살리는 정말 렘넌트 선교사로 영적 서밋 렘넌트로 준비하는 시간을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살리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뭘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요 우리가? 바쁘죠 그죠? 공부도 해야 되고 단어도 해야 되고 튜터도 해야 되고 악기도 해야 되고 게임방 가서 게임도 한판 해야 되고 많이 바쁜 시간이 많아요 그죠? 대학생도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해요. 그리고 이것도 맨날 있는 거라서 중요함을 여러분들 사실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시대, 지금 시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는 이 시간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갈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악 현장으로 나가는 렘넌트들 그곳에서 또 뭐 정치로 나갈 렘넌트들 또 뭐 문화로 나갈 렘넌트들 학자로 나갈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정말로 이것으로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방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올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올인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기 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뭐 자녀를 위해서 제가 저번 날에 이윤주 사모님께 여쭤봤거든요. 이윤주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이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수 있으시나 그랬더니 난 안 죽어요. 이렇게 사모님 안 죽으신다 그랬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요 앞에 있는 민서를 사랑하지만 민서 위해서 전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요? 여러분들의 처음과 시작과 나중과 끝 모두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하면 전면전 하면 사단이 사실 물러가요. 여러분들에게 신분과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전면전 하면 사단은 반드시 피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고 뭐요? 보지도 못하고 뭐요?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나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내가 무엇할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준비해 놓은 현장은 어디인지, 지금의 현장, 미래의 현장. 여러분, 지금 살리는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제가 만난 또 한 학기 동안 만난 렘넌트들 속에서 지금 힘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렘넌트들 이제 여러 봤어요. 이 한 주일간 전도사님 앞에서 운 사람들 한 진짜 한타 쓴대요, 여러분. 요일마다 찾아와서 운 사람들 있어요, 진짜. 전사님도 막 같이 울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중직자님들도 저도 대학생들도 주저앉아서 울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기도로 전면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우울증을 이 시간 이후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제를 막고 있는 사업의 모든 경제문을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 하나님 앞에만 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현실이 지옥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죠? 내 지금 현실이 지옥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렘넌트들 많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모든 것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요나의 표정만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가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제와 내가 해야 될 팀 프로젝트 발제에 내가 해야 될 모든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주간에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죠, 저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사람,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내가 갈 현장에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의 시대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황폐하고 피폐하고 답 없는 만 가지는 다 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시대가 치유된다고 했어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여러분 그 현장 역사는 뭐예요? 모든 사단의 시대는 끝납니다.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와 같이 갇혀 있어도 뭐라고 말씀 주시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해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리는 뭐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로 통과해야 될까요? 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먼저 아닙니다. 반드시 공부가 먼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집중이 먼저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통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문가가 뭔지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1%를 서밋이라 그래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최고 전문가, 따라갈 수 없는 한 사람, 그걸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서밋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서밋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서밋 되길 기도합니다. 이거 이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필리핀의 이 자리에서, 어학연수를 한 달 동안 온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간표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눈물 흘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로 통과해서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는 한 시간 되길,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도 있고 안 다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새벽 5시 반에 저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환영을 했고 한 번씩 돌아봤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알아들으는 이 한 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의 주인으로 영접할 거예요. 전 교회 다녀요. 전 우리 엄마 아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요. 이거 말고요. 오늘 주일에 말씀은 하셨듯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이 시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시간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과 특별히 언어 연수 영어 캠프로 팀으로 온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